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국정원이 또 사고를 친 것일까요?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던 국정원, 간첩 조작을 자행했던 국정원이 이번에는 불법적인 도감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처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다가 일주일 만에야 그런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원을 대상으로 일부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용으로 활용했을 뿐 우리 국민을 상대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정부의 비판적인 재미학자를 수차례에 걸쳐 사찰하려 했다는 증거가 확인됐고 국내에서도 감청이나 해킹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정원 해킹 사건을 취재해온 최기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벌써 일주일째 국정원의 해킹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던 해킹 작전이 노출된 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됐습니까? 네, 해커에서 자료가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 해킹팀 업체 내부 자료가 통째로 해커에 유출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유출된 자료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증거들이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안업계 전문지인 보안뉴스라는 곳에서 처음 기사를 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자료에 나온 국정원이 해킹팀과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아, 이 계약서입니까? 네, 여기 보면 5163 아미 디비전이라고 나오고 서명까지 나오는데 5163 부대라는 것은 국정원이 대외적으로 사용할 때 많이 써왔던 이름이죠. 이걸 보면 이제 국정원이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분량이 한 400기가 정도가 돼요. 양이 엄청납니다. 여기에는 이 국정원과 해킹팀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내용도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해킹팀의 그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거 RCS인가 뭐 그렇게 부르던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예. RCS 하면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원격 제어 시스템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줌이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PC나 스마트폰에 에이전트, 그러니까 정보를 빼내가는 프로그램을 심어놓고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해킹에 성공하면 마음대로 이 기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국정원은 그 수단으로서 문자메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자주 해킹했다는 것이겠죠. 그렇겠네요. 예, 먼저 저렇게 해킹할 상대방에게 보내고 싶은 인터넷 주소를 에이전트, 그러니까 스파이웨어랑 함께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google.com 주소를 보내면 해킹팀은 이 google.com에다가 접속하기 전에 중간에 거치게 되는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전달합니다. 저렇게 복잡한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스파이웨어가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국정원은 이제 해킹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저런 문자를 받았다고 하면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네. 밑에 google.com이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저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google.com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웨어가 숨어있는, 심어져 있는 사이트를 한번 들르게 되죠. 화면에는 저렇게 리디렉팅 저런 표시가 뜨게 됩니다. 저러고 나서 제 폰이 감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google.com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폰에 저런 스파이웨어가 감염됐는지 알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해킹이 됐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감염이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제 핸드폰이나 PC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스마트폰이 그 해커에서 완전히 장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각종 뭐 사진, 이메일, 또 메신저 메시지 남아있는 것들도 다 가로채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안업체 협조를 얻어서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요. 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쪽에서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저런 문자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쓰고 있는데 저렇게 입력을 하면 저게 감염된 스마트폰인데요. 그 관리자의 PC 모니터에는 저 문자 내용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커는 자기 PC 앞에 가만히 앉아서 저 카카오톡으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지금 연출된 화면이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국정원이 사용했던 RCS라는 그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기능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전체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카메라도 몰래 작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저렇게 촬영을 하면은 저 화면이
그 관리자의 PC에, 해커의 PC에 그대로 뜨게 됩니다. 아이고. 저기 휴대폰을 작동시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네. 꺼짐 상태로 놓더라도 전원을 꺼놓지 않는 이상 저 휴대폰을 마음대로 작동시킬 수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취재적인 우리 김성수 기자가 카메라에 찍혔는데 찍힌지 모르고 있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저게 저렇게 바로 해커의 PC에 저장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야. 아니 근데 이 국정원이 이 한두 개 목표물이 아니고 이 수십 개를 한꺼번에 해킹할 수 있다면서요? 예. 실제 국정원이 그 수십 개를 한꺼번에 해킹을 한 다음에 네. 이거를 이제 목표물을 자기의 모니터를 보면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 실제 관리하는 화면을 유출된 자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저 캡처한 화면인데요. 국정원의 저 해킹 프로그램 관리자가 해킹팀에 문의를 하면서 캡처를 해서 보낸 사진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 모양이 있고 스마트폰 모양이 자리 잡고 있죠. 저기 보면은 그 실제 그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장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보니까 PC는 9대, 휴대폰을 보니까 한 2대 정도가 감염돼서 저거를 이제 직접 모니터하고 있는 화면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해킹 중인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지 메뉴가 뜨고 있는데요. 예. 이 보면은 전화 아이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통화를 엿듣는 메뉴고요. 이 메모리 형태로 된 거는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기능이고 문자는 이제 문자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 옆에 보면 특이한 게 위치 정보를 선택하는 아이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위치까지 빼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미 공개했던 사진인데 밑에 이제 라이센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유저 해가지고 총 5명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실제 5명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네. 아까 에이전트가 스파이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20개까지 한꺼번에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17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침투 가능한, 해킹 가능한 운영체제들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뭐 안드로이드 폰, 블랙베리, 그다음에 iOS, 신비안, 윈도우스 이런 운영체제들이 모두 다 해킹이 가능한 것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국정원이 지금 이제 이런 해킹 프로그램으로 도대체 누구를 해킹했나?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을 만약에 이제 상대로 했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취재를 해보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를 사찰한 증거가 확인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미국의 재미과학자인 안수명 박사라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예. 이분이 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인데요.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가지고 이 안 박사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저희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하. 이 안 박사는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민간인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민간인에 대한 도감청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냈던 이메일을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이 프로그램을 연구용으로 썼다 또는 북한 공작원에만 썼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10월 2일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낸 메일입니다. 파일 3개를 첨부하면서 취약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즉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 있도록 변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중 2개 파일이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MS 워드 파일입니다. 열어봤더니 실제로는 미국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공대 동창생 명부였습니다. 동창회 회원 중 한 명에게 이 감염된 파일을 보내 그가 사용하는 PC나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를 심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뒤인 10월 4일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낸 또 다른 메일. 이번엔 천안함 문의라는 영문 제목의 MS 워드 파일을 공격용으로 변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열어보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 기자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한글 문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최근에 촬영된 위 사진에서 볼 때 1번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으며 최초에 북한군에서 적은 것이라면 이렇게 쉽게 없어질 수가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과학적으로 이렇듯
글씨가 시간이 경과하면 없어질 수가 있는지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언론사에는 비슷한 이름은 있지만 조현우라는 이름의 기자는 없습니다. 기자를 사칭한 미끼 메일이었던 겁니다. 이를 볼 때 국정원의 해킹 공격 대상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두 이메일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티켓 아이디가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메일에 표시된 티켓 아이디는 해킹팀과 국정원이 업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각 업무 단위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하나의 일감 또는 하나의 과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같은 날 이루어진 작업들도 성격이 다르면 티켓 아이디가 다를 수 있고 긴 기간 차이를 두고 이루어진 작업들도 같은 성격으로 이어진 업무라면 아이디가 동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지난 6월 17일 같은 날 보낸 두 통의 이메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악성 코드 두 개를 똑같은 URL에 심는 동일한 작업입니다. 다만 한쪽은 감시 대상이 3개, 다른 쪽은 4개입니다. 그런데 티켓 아이디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목표 대상이 다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0월 2일 동창 명부와 10월 4일 천안함 문의 메일입니다. 양쪽 모두 MS 워드 파일을 해킹용으로 변환하는 동일한 작업. 그런데 이번엔 작업 일자는 다른데도 티켓 아이디가 똑같습니다. 천안함 문의 첨부 파일은 이후 10월 7일과 23일에도 똑같은 작업 요청과 함께 해킹팀으로 보내지는데 이때도 티켓 아이디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킹 공격 대상이 동일했기 때문에 아이디가 똑같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공대 동창회 회원이자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가 이 메일들이 목표로 삼은 해킹 공격 대상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은 천안함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느냐는 야당 위원의 질문에 중국에 있던 사람이고 우리 국민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재미 학자가 아니냐고 묻자 미국 IP를 추적하고 있는 게 있긴 하다며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중국에 있는 사람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불확실하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는 그분이냐라는 질문은 있었죠. 좀 약간 얼버무려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우리가 듣질 못했는데 잠수함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의 모호한 해명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안수명 박사는 문제의 해킹용 파일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2013년 9월 1일부터 열흘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지인의 소개로 한 북한 여성을 만나 북한 입국 비자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어릴 적 떠나온 고향 땅을 누나와 함께 밟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함경북도 청진 출생입니다. 네. 그래서 내 고향도 한번 가보고 네. 저의 제일 큰 누님이 저보다 12살 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83세신데 그분은 꼭 북한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님, 제가 가게 되면 제가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러나 안 박사는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9월 10일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LA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 해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군과 거래하는 방위사업체 안테크의 대표로 미군의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있던 상태에서 북한 입국을 시도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안 박사는 이 문제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천안함 문이라는 제목의 해킹용 파일을 보낸 대상이 중국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안 박사가 2013년 9월 초
베이징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안 박사는 실제로 국정원의 해킹을 당했을까? 안 박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미디어 오늘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마도 열어보지 않고 지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 명부는 매년 한두 차례씩 이메일로 오는 문서이고 실제로 출력해서 사용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 동창 이메일 아드레스를 알려고 할 때는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픈하고 옛날에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증거를 대시하면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2013년 말이었는지 여부도 정확히 기억 못하시고요. 못하죠. 결론적으로 안 박사에 대한 국정원의 해킹이 성공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이런 사례는 안 박사뿐이었을까?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들 앞에서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방어 목적의 실험용으로 활용했으며 공격 대상은 북한 공작원으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공격을 해온 거에는 우리가 기술을 알아야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이 그 해외 공작, 북한 공작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해명을 검증하기 위해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들 가운데 국정원과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팀에 특정 URL이나 첨부 파일을 지정해주고 여기에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고 요청한 이메일은 모두 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매 건당 최대 12개까지 스파이웨어를 심은 URL이나 첨부 파일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해킹팀을 통해 확보한 감염 URL과 첨부 파일은 모두 309개. 그런데 이 가운데 테스트, 즉 실험용이라고 밝힌 것은 80개에 불과했던 반면 리얼 타겟, 즉 실제 목표 대상에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229개나 됐습니다. 국정원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툴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방어용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좀 다른 이미지가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굳이 이렇게 구해서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염시킨 URL과 첨부 파일들은 누구를 겨냥했을까? URL의 대부분은 구글과 야후, 삼성, 안드로이드 등 누구라도 의심 없이 열어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의 포탈과 택배 서비스, 중동 지역 정보 등의 외국 사이트들은 국정원 설명대로 방첩 활동 등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떡볶이 맛집과 벚꽃놀이를 소개한 개인 블로그, 구글 한국어 입력기, 메르스 정보 페이지 등은 누가 봐도 내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런 URL과 첨부 파일이 전체 309개 가운데 43개나 됐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어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순한 사람들이 어떤 클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쩌면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인 것 같아서 그 말도 조금은 설득력을 좀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4일 국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과거와 같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네, 이건 뭐 국정원 해명과는 다르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이게 일종의 정치 공작을 위해서 해킹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안수명 박사는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외국인이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나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정법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요. 네.
강신명 경찰청장마저도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청이라는 것은 법이 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렇지 않고 해킹을 통해서 내사나 또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건 통신정보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 또는 북한인들에 대한 통화 또는 핸드폰을 감청할 때도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이 프로그램 작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해명 자체만 갖고도 국정원이 현행법을 통기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또 국정원이 감청 장비를 구입할 때는 국회 정보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경우에는. 네. 결국 이번 해킹건과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내국인을 했든 아니면 외국인을 했든지 간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김성수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국정원이 2013년 5월쯤부터 해킹을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입한 게 2012년 1월 달부터라면서요. 근데 그러면은 2012년 총선, 그 다음에 대선, 이 시기에는 국정원이 이거 프로그램은 갖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 김성수 리포트에 나오는 자료를 분석한 것은요. 예. 이메일로 구체적인 요청이 오고 간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초반에는 저런 이메일이 오고 가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해킹에 필요한 스파이웨어를 당시에는 국정원이 직접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달라. 감염 파일을 전해달라 이런 이메일이 오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점점 단말기도 복잡해지고 여러 제품이 출시가 되니까요. 그리고 네. 운영 체제도 복잡해지니까 이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좀 버거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킹 팀과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주문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이 서비스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앞선 초기부터 보더라도 국내 민간인을 해킹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 논의를 하는데요. 국내 이통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SK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 뒤에 S가 붙는다든지 KT 같은 경우는 K가 붙는 이런 모델명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해킹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문의를 합니다. 아하.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12년 8월에 국정원이 해킹팀에 캡처해가지고 보낸 그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예. 이메일을 해킹했는데 한글 이 글씨가 깨진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기 위해서 보낸 사진인데 이걸 보시면 해킹을 당한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라고 국정원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담보금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지금 이메일 화면인데 다른 글씨는 다 이제 깨져서 안 보이는데 담보금이라는 글자만 보이죠. 그러네요. 물론 이제 저 화면을 보면 북한 사람이 쓴 거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게 확실하게 북한 사람을 해킹한 것이다 라고 국정원이 입장을 하지 않는다면 저런 자료를 보고서 저게 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국정원 해명을 보니까 이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우리만 구입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35개국의 97개 정보 수사기관에서 다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지금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뭐 실제 사용하는 나라도 많고 기관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한 30여 개국, 70개 정도 정부기관이 되는데요. 이 중에는 뭐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다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이 30여 개국 중에 대다수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나라를 제외한 나라들, 뭐 수단, 이집트라든지 이렇게 인권 침해라는 이유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온 나라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해킹 프로그램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이 해킹팀의 자료가 유출되고 나서도 전 세계 언론이 별로 문제 삼지 않았겠죠. 조용했겠죠. 네.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라 밖 사정은 어땠는지 한번 이유정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불법 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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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은 주무부처 장관도 무시하고 회피하고 있고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이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은 대북 정보전을 위한 정당한 임무 수행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조용한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국정원이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반응한다는 듯한 발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해킹팀의 자료가 유출되자마자 영국 BBC와 가디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매체들은 신속하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유력 신문들만 거의 일주일째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키프로스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정보기관의 수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보기관이 해킹팀으로부터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겁니다. 유럽 의회의 한 의원은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EU의 제재 대상 국가들과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EU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유럽 의회 집행위원회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기술. 이번에 유출된 해킹팀 내부 메일에서 해킹팀 대표가 자사의 기술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내부 자료 유출 불과 한 달 전, 만약 자신들의 해킹 기술이 유출이 될 경우에 대해 나눴던 농담이었는데 이 농담이 현실이 되면서 해킹팀이 숨겨왔던 사악한 기술의 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인터넷의 적들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5개 민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해킹팀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이 인권과 정보 자유를 침해하는 데 쓰인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해킹팀은 인권 탄압 국가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유출된 데이터 속에서 수단, 에티오피아, 러시아 등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국가들이 고객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인 시티즌랩은 해킹팀이 에티오피아 정부의 언론인 사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에티오피아 언론인들의 컴퓨터에서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 RCS의 흔적까지 발견했습니다. 유출된 자료를 보면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해킹팀은 에티오피아 정보기관 측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언론인 사찰에 이용됐는지 문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보기관이 감시 대상자를 기자가 아닌 반정부 테러 그룹의 지도자라고 주장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012년 아랍의봄 당시 모로코 정부도 해킹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로코 정부는 사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출 자료는 모로코 정부와 해킹팀이 적어도 2010년부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킹팀의 해킹 소프트웨어가 첩보 활동이 아닌 불법 사찰용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해킹팀이 판매하는 기술의 합법성 여부 때문에 정부기관이 구매를 포기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2011년 5월 해킹팀은 중개업체를 통해 런던 경찰국, 국내 보안정보국 MI5 등 영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비밀 제품 시연회를 계획합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메일을 보면 영국 정부기관들이 구매에 관심은 있지만 해킹팀 소프트웨어로 수집하는 정보의 합법성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런던 경찰국이 직접 해킹팀에 연락해 원하는 소프트웨어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제시한 해킹 소프트웨어 조건을 보면 런던 경찰국이 감시 대상자의 단말기에 비밀리에 침투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8만 5천 파운드, 하나로 6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의 진행은 지난해 5월 급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런던 경찰국이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는 이런 해킹 기술 활용의 방향성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계약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내부 자료 유출로 인해 해킹팀의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여러 나라 정부가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등 민간인을 사찰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정부기관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불법성을 우려해 구매 계획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보기관 수장의 사태는 해킹팀 자료 유출로 인한 파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이 다른 나라도 문제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쌓아왔다면은 이렇게 파장이 컸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사실 그동안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이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스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해킹 문제도 국정원의 자업자득인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미국 국가안보국이죠. NSA의 비밀 도청을 폭로했던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원이었죠. 비밀 요원이었는데 이 사람과 인터뷰 기사를 써서 유명해진 그 영국 가디언지의 전 기자죠. 그린월드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 기자가 했던 내용 중에 이번 해킹 사건을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요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Most of what people in government do is supposed to be transparent and open. We're supposed to know what it is that they're doing. That's why they're called public servants. By contrast, we, people who are private individuals, most of what we do is supposed to be completely private. That's why we're called private individuals. That's a healthy functioning society where we know about what those in power are doing, but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us. We've completely reversed that. 필리시니까 오라, 필요 없으니까 가라. 사람이 물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에서 과연 이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의 공작원을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용으로 활용했을 뿐 우리 국민을 해킹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삼성 갤럭시 폰에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해킹 방법을 고안해달라고 요구하고 카카오톡을 뚫거나 안랩의 보안 프로그램을 피하는 방법을 물은 것은 국정원이 내국인을 해킹해왔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적당한 조사와 적당한 처벌로는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국정원을 국민의 힘으로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뿐입니다. 툴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방어용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좀 다른 이미지가 좀 많이 보이고요. 해킹팀의 해킹 소프트웨어가 첩보 활동이 아닌 불법 사찰용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